그런 생각처럼 걱정 머릿속이 시끄러워 한 방에 날려줄 멕시카나 즐거움도 외로움도 시간되면 지나가요 맛있게 삽시다 멕시카나 1577-0008 멕시카나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과 산재예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노동절 마라톤 대회 이 대회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하며 5월 1일 노동절 잠실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신청은 검색창에 노동절 마라톤 한국노총 2013 노동절 마라톤 대회 김현주의 한돈회화 뭘로 드릴까요? 국산 돼지고기 주세요 우리 땅에서 직접 키워 건강하고 신선한 국산 돼지 너무 길죠? 줄여볼까요? 한돈 주세요. 한 번 더 한돈 주세요. 완벽해요. 건강하고 신선한 국산 돼지 찾을 땐 한돈 주세요. 한돈 자조금.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고 좋은 펀드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펀드로 준비하는 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계좌로 바꾸세요. 노후 준비는 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계좌. 글로벌 자산관리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고 투자 결정 전 반드시 서명을 청취하세요. 네, 김 씨의 뮤직쇼 듣고 계시고요. 오늘은 배우 조인성 씨가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셨습니다. 오준영 씨는 뻔한 질문인 거 아는데요. 그래도 할래요 하시면서 그 겨울에서 같이 연기한 송혜교 씨 정말 이쁘죠. 연기하실 때 어떠셨는지 궁금해서요. 남녀로 설레이셨는지 근데 뭐 오준영 씨 말고도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하신 게 바로 이 내용인데 저도 어떤 팬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보면 사심이 들어갈 법도 해요 그리고 많은 그 남녀 연기자들이 같이 작품을 하고 나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를 흔하게 봐왔거든요 네 이거 어떠세요? 저는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예. 캐릭터가 연기하다가 딱 잡히면 네. 순간적으로 몰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 하는 순간 잘 빠져나와요. 근데 혜교 씨랑 연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스태프들도 개인 스태프들도 있고 또 드라마 스태프들도 있고 예. 저희 현장에서 워낙 그 까불고 또 스태프들과 장난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또 이제 혜교 씨가 나타났을 때는 거의 여신 같은 분위기로 이제 스태프들이 예. 되게 좋아했죠. 정말 어떤 뭐라 그럴까 꽃이라고 해야 되나요? 작품의 꽃이에요 사실 여배우가 그 꽃 역할을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여배우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군요. 남녀로서 어떤 설레이셨는지라고 하시겠는데 예 오준영 씨 네. 질문에 답이 잘 된 것 같죠? 조인성 씨는 그러니까 작업할 때는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더라. 그러면 이렇게 사심을 갖고 연기하게 되면요 행동이 네. 되게 어색해지죠. 이게 만일 연기할 때 이렇게 뭐가 어색해지게 되면요 이렇게 연기 자체가 좀 어색해져요. 저는 그래서 사심이 없었을 때 슛 들어간 순간 그거를 약간 좀 어색했던 것들을 약간 연기를 통해서 좀 뭐라 그럴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연기니까 캐릭터에 맞게 확 다가갈 수도 있고 또 조절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렇군요. 최보라 씨께서는 방송에서 김연아 씨를 이상형이라고 하셨는데 네. 김연아 씨가 좋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와 김연아 씨 같은 사람이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좋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 실제로 한 번이라도 뵌 적 있어요? 뵌 적은 없죠. 없군요. 예. 예. 영역이 틀리잖아요. 예, 뭐 그래도 오며 가며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예, 같은 길을 오고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예, 한 번도 그 마주친 적이 없으니까. 그렇군요. 아쉽긴 하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저보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예. 되게 멋있는 척 그리고 예. 잘난 척 예. 그리고 가진 척 예. 뭐 아는 척 이런 것들 안 하고 그냥 본인의 모습 그냥 내추럴하게 쭉 그 모습대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뭐 예, 맞아요. 인터뷰나 이런 거를 봐도 네. 그 사람의 어떤 좀 품성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 김연아 씨 인터뷰를 보면은 예, 저도 그게 느껴져요. 네. 뭔가 이렇게 포장하려거나 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좀 소탈한 성격 같아요. 네. 나중에 뭐 혹시나 한번 만나게 되면
한번 얘기나 건네보시죠. 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한번 해보려고요. 네. 그분도 또 알아요. 또 조인성 씨를 괜찮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아, 참, 이제 두 번째 조인성 씨가 이제 추천해주시는 곡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죠. 이거 들어봐야 되겠네요. 스타일릭스의 Can Get You Anything. 이 음악 듣고 와서 그 이유를 들어보죠.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세상을 바꿀 지도, 티맵 협찬 57분 교통정보.